안녕하세요. 영국에서 살아 남자 영살남 찬입니다. 오늘은 2021년 6월 11일 금요일이고요. 여기는 런던입니다. 저번 영상 올린 지두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, 지난 5월 한달 동안 계속 시험을 봐서 거의 한달 내내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고 지냈습니다. 적당히 패스만 해도 되는데, 그래도 외국에서 시험 보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, 난이도도 꽤 어려울 것 같아서, 학부생일 때보다 훨씬 열심히 공부했었어요. 대체로 시험 다잘 봤습니다. 아마도. 네, 그래서 이제 정말 다 끝나고, 이제 9월까지 제 연구에만 집중해서, 논문만 쓰면은 모든 게다 끝이 납니다. 시간이 겁나 빠른 것 같아요. 네, 요즘에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. 영국은 이제 옛날 일상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. 뭐 실내에서 잠깐 마스크만 끼면 되는 정도? 그래서 저도 시험 끝나고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외식도 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좀 중요한 게 제가 드디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. 바로 여기. 네, 그 6월 8일 화요일부터 만 25세 이상의 접종 예약이 가능해져서 오늘 낮에 병원 가서 맞고 왔습니다. 뭐, 주위에 백신 맞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흔해요. 오히려 제가 늦게 맞은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접종 절차는 되게 간단했어요. 뭐, 예약 시간에 가서 접수하면, 뭐, 간단히 작성할 문진표랑, 뭐, 이런 안내서를 나눠줬습니다. 그리고 문진표에 최근에 코로나 증상이 있었냐, 뭐 다른 백신을 맞은 적이 있었냐, 뭐 알러지 반응을 갖고 있냐, 뭐 그런 거에 yes, no 체크만 하면 되고, 제 이름 호명하면 가서 그냥 주사 한방딱 맞고 바로 끝납니다. 네, 그래서 일단 오늘 하루 쭉 있어 봤는데 뭐 크게 아픈 건 전혀 없어요. 왼팔에 맞긴 해서 왼팔이 뻐근하긴 해요. 지금 다 들질 못하고 이만큼밖에 못 들겠네요. 근데 이건 뭐 하루 이틀간은 다 겪는 흔한 증상이라고 합니다. 뭐 체온도 수시로 재봤는데 다 36도 안팎으로 매우 정상이었고, 뭐, 크게 불편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. 아마 제가 파이자를 맞아서 1차 접종 때는 더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영국에 유학 온 이유가 바로 오늘 백신을 맞기 위해서가 아니었나,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모두 백신 많이 맞아서 코로나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어요. 그럼 또 다른 소식 있으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안녕!